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전국 군인들을 쿠데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학살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테일 DNA 속에. 지금 걸 보여줄게. 작전 87년도 작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킨 민주의 축제였습니다. 그 시각 태극기 집회에서는 계엄을 선포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되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아니고는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늑지전에 선포하라! 늑지전에 선포하라!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해서 사기 탄핵을 진행한 234명의 이 간첩들을, 이 종북 세력들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해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3월 초. 미국에서 발행되는 썬데이 저널 USA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령할 것이란 보도였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기사를 실었을까? 제보는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자기가 기무사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군 관계자의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의 저 일원이다, 작성의 팀의 일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그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 제보를 하게 된 거다. 당시에 그 군 관계자 한국의 방위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무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로스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지금 군 조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실제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문건들이 촛불 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쿠데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 혁명.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축제가 군에 의해 진압되는 위태로운 시나리오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설마 군이 움직이겠는가? 친박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을 갈망하고 일부 언론이 계엄 징후를 보도하긴 했지만 정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리라 믿은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전두환이 만든 군분의 사조직, 이른바 하나회는 1993년에 해체되었습니다.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부 쿠데타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일부 군인들은 극비리에 계엄을 모의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총구를 겨냥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군부 쿠데타는 어떻게 부활하게 된 것일까요?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첫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국방장관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유고 등 국면별 대비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10월 29일 날 시행된 지 한 5일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무사에서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너서클에서는 최순실 그 사건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계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이라는 시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국방부에서는 위수령에 의해 군을 출동시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군이 인신 구속까지 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이었습니다. 2017년 2월 국방부 고위 인사가 한 법무관에게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법무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위 인사가 비상사태 시 위수령에 근거하여 군을 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법률가로서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위수령이라는 게 그 법대 1학년생들 다 알거든요. 이게 뭐 모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위수령에 모법이 없거든요. 대통령령만 쭉 하나 있고 네. 내용도 좀 황당하게 그지없고 네. 그런 것인데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 그건 지금 와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아찔하죠. 결국 국방부 고위 인사는 다른 법무관을 시켜 위수령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3월 초 김 의사는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시민들이 혁명을 주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비한 비상조치로 위수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을 출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육참총장이 병력 출동을 승인한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병력 출동 시 육군 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 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령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총장이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나중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별도 승인을 얻겠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고 육군 총장이 위수령을 발령을 하면 되는데 위수령을 먼저 육군총장이 발령해서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겠다. 이거는 지휘권 침해예요. 이것을 군형법상 반란죄라고 합니다. 위수령 발령을 계획하며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렸던 위수령 담화문까지 검토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현행 계엄 실무 편람에는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사는 상관인 합참의장을 제쳐두고 그 아래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앉는다. 갑자기 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경스러운 거예요. 삼성 장군 주제에. 그렇잖아요. 삼성 장군 주제에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앉히겠다고 이미 다 계획을 다 그렇게 짰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심지어 포고문이나 이런 것도 예?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대장 아무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과연 기무사령부가 아무리 그 군내 최고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했지 않냐는 거죠. 계엄군은 최강의 전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방부에 3개 여단이 투입되고 광화문에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 대테러부대인 707 특임대대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단순히 촛불을 들었던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전차와 탱크 등으로 무장을 갖춘 기계와 보병사단을 투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육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공격적이라는 특전사를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정예라는 대테러, 그다음에 요인 암살, 그리고 거기는 저격총이 많아요. 707대대로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향토사단이 있는데도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을 광주, 부산, 대구로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엄군이 지방의 향토사단을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계엄 시행 준비 착수 의명으로 돼 있고 명령에 따라서 그 본 대비 계획을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제공하고 계엄 기구 설치 준비, 계엄 임무 수행군, 임무 절차 구체화 등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발표할 포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를 검열하며 포털과 SNS까지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은 자기들 의도한 게 어떤 뭐 진짜 의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절차를 통해서 잡아들이겠다, 검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포고령을 발령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만든 다음에 목적도 분명하잖아요.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끔 잡아들이겠다는 거니까 이런 위헌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 예비 업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도 계엄 문건을 조사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에게 계엄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번 그 계획서를 보면요, 그 영락 없이 12.12 그리고 5.18 때 전두환이가 했던 그 참고서를 갖다 놨다니까. 보셨잖아요. 참고서 갖다 놓고 아하 그때는 그렇게 했구나. 현대판 광화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 그거 맞춰서 딱 2018년도 판을 만들어 놨어.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그 눈먼 사람들 저기 대통령이라고 있으니까 놔두고 그걸 기화로 이용을 해서 군사정권을 세워서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선배의 떳떳한 후예가 되자 그런 음모를 한 거 아닌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섬뜩합니다. 야간 통행 금지,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반정부 성향 국회의원 집중 검거. 대한민국 기무사가 계획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위헌적인 계획입니다. 도대체 이런 군부 쿠데타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취재 당시 작전명령 제87-4호라는 역사적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친위 쿠데타 계획, 이른바 작전명령 제87-4호, 이 문건 전체를 방송사상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간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반발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무렵 군부가 위수령을 발령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군사 독재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군대를 동원한 수단이 위수령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조직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점조직, 세포 조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육군 본부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육군 본부. 뭐 이놈들이 위수령에 다시 그때 당시 전두환 이제 그 개통으로 하려고 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헌을 안 하는 호헌. 호헌. 이놈들이 뭉쳐가지고. 그분들이 그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헌을 어떻게 친위 쿠데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하기 위한 분위기가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육군본부에서 하였던 말이에요. 육군본부 내에서 예, 위수령 개혁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근데 그게 쿠데타 친위 쿠데타 하려고 다시 해서 가면 그래 이놈들이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서 똑같아요. 네, 그런데 네. 증언을 한 사람은 1987년 당시 육군 정훈감을 지낸 표명렬 장군. 어렵게 정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략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뭐 모여서 숙덕숙덕하고 하는데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엄에 관계되는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아, 회의를 하는데 정훈감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 원래 정훈감은 꼭 참석을 꼭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언론을 장악해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에도 정훈감은 언론 처장을 하게 돼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을 발표한 이후라고 보면 되나요? 전인가요? 호헌을 해야 되겠다 한 이후이지요. 이후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4월에서 6월 사이네요. 그렇죠. 육군본부 참모부장들이 거의 17기가 주도하고 있었고요. 주였고요. 또 17기에 그런 야심가들이 또 있었고요. 또 12.12 광주 학살을 성공시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근무지 이탈 등 온갖 하나회가 위수령을 발령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군사 독재를 연장시키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6.4 15기 하나회 멤버인 민병돈 장군도 위수령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병돈 장군은 특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네네. 소문이야. 위수령이 하달든지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소문이야. 네네. 나도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은 들으셨어요. 육본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소문. 육본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수도권 부대에서 야 이제 위수령 내린다, 위수령 내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 17기를 좀 주축으로 그런 위수령을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육사 출신의 어느 특정 기에서 위수령을 뭐 준비하고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소설 중에서도 아주 삼류 소설이야. 그냥 이 동료들끼리 만나면 야야 이거 이 뭐 위수령이 뭐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풍문으로.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한간에는 민병돈 특전사령관이 위수령 출동을 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반대했다.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반대한 게 아니야. 그럼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상황은. 아니 대통령의 부하인데 그렇잖아. 아, 저 이 장군들 사령관들은 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야? 대통령 아니야? 그 헌법에 나와 있잖아. 대통령이 국군 사령관이야. 근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래? 그게 아니야. 대통령한테는 복종해야지. 그러나 부하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지시나 명령은 건의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지. 내가 대통령한테 반대했다. 아니야.
네, 증거를 보여줄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네네네. 계엄령. 아, 예.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을 내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87년도라고 적혀 있네요. 오퍼레이션 작전 오더. 오더. 약자로. 명령이지. 작전 87년도 작전 명령. 민병돈 장군은 30년 동안 보관해 온 비밀 문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1987년 작성된 계엄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이건 최고 아니야, 계엄령이면. 그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육군본부를 통해서 내려온 거야. 아,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자료인가요? 응? 그 자료예요? 어, 내가 받은 명령서인데 움직이는 부대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 부대. 그러니까 계엄군.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계엄군 부대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특정 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 되는 부대 아니야. 그렇죠. 그 명령서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육군본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네요. 여기도 2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네요. 비밀이야. 그래서 이런 소가 거기에 돼 있어. 군사 2급 비밀 작전명령 제87-4호. 어쩌면 세상에 단 한 부분인 문서일지도 모릅니다. 문서는 계엄작전명령 5장, 출동부대 소요진압작전 간 행동지침 9장 등 총 13장이었습니다. 군문제 전문가들에게 문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직 권익위 국방담당 조사관 김영수, 군검사 장영진, 군판사 김상호 등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문서는 첫 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군사 2급 비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것은 87년 6월 1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쉽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전쟁 계획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작계 뭐 유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유출이 되면 이 작계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 대단한 거죠. 작전 명령 발신자는 육군 참모총장. 박희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민병돈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가 말이야. 보통 문서는 문서 수발기에 동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상급 사령부하고 하급 부대하고 그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문서 수발기에 동 있어. 네. 이건 그렇게 온 게 아니야. 직접 전해준 거야. 누가요? 누가요? 나한테 직접 참모총장이 나한테 직접 준 거야. 당시 참모총장이. 그러니까. 근데 좀 이걸 말이야. 네. 아, 이거 문서 출발 계통으로 오면 아까 계통에 있는 놈들이 야, 큰일 났어. 야, 이거 큰일 나는 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참모총장이 모든 그 움직이는 작전 계엄 부대에는 직접 다니면서 주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불러서 주지. 불러서. 문서의 성격은 작전 명령. 군대에서 작전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 작전 명령이라는 거는 엄한 거죠. 그대로 해야 돼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쪽으로 공격하면 잘못하면 우리 중대 다 죽는다. 우리 세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 할 수 없잖아요. 작전 명령은 가 하면은 다 죽더라도 가게 돼 있거든요. 절대 그거는 복종하고 준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 작전 명령의 관련 근거와 상황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상 상황 자체가 그 계엄을 내릴, 계엄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빈칸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관련 근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는 아마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헌법도 있고 그 당시에도 계엄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그 관련 근거를 쓰지 않은 것은 이 문건 자체가 정당한 그 명령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워놓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소요 진압 임무 수행 시점은 6월, 날짜칸은 비어 있습니다. 87년 6월 날짜는 정해져 않아서 왜? 시작하면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육군 본부에서 이걸 내려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명령 메토 시행하면은 그때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명령을 미리 내려놓고 명령 메토 오후 2시 30분부터 시행하면 그때 이게에 따라서 부대가 움직이는 거야. 두 번째 장 실시란에는 계엄군 편성과 임무를 적시했습니다. 서울에는 24단, 34단을 비롯해 3개 특전 여단과 3개 특공 연대가 수도방위 사령부에 배속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9사단과 26사단과 3개 특전 여단, 해병 2개 연대, 706 특전 연대를 대전, 광주, 마산, 부산 등 대도시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오피 사단,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돼 있는 이 사단도 움직여요. 그리고 특전사는 6개 여단이 전체가 투입이 돼요. 대규모네. 네, 그러면서 수도권에도 가고 그 수도권에 있는 부대가 지방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냐면 한 개 사단에 한 개 특전 여단, 한두 개 특전 여단을 한 지방에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요. 그냥 전국 계엄이에요. 그리고 비상 계엄이에요. 심지어 제1 항공 여단과 화학 부대까지 계엄군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병돈 장군이 이끌던 특전사는 1987년 계엄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 내가 사령관이야. 네네. 이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내용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여단들의 어디 배속 이렇게 돼 있지. 네. 계엄부대 병사들은 실탄 75발과 비상식량 3일분을 휴대한 채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987년 당시 특전사 707부대 민진식 팀장도 계엄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 팀장에게 작전 명령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그 당시에 실제로 내려왔던 문서죠. 실제로 내려왔던 문서다. 그럼요. 그러니까 임무를 저는 연세대학교 투입하는 걸로. 임무를 실제 수행 스탠바이 상태로 연세대에 가서 계셨다는 거예요? 가진 않고 우리도 이제 예비니까 이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해결돼서 707은 안 나간 거죠. 그때 당시 굉장히 급박했겠네요. 작전 명령 제87-4호라고 이제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명령 내려와야지.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소요 진압 작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임무에 들어가 있었고 임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그걸 따랐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타달할 사람 없었고 훈련도 했었고 직접. 계엄군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가스탄 발사 등 폭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을 사용한다. 발포 명령은 육본 건의 후 승인하에 조치한다.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 부대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1987년과 2017년 두 개의 계엄 문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은 이제 그 87년 문건이 상당히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약간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위가 국가 교란 상태나 내전 상태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 요소로서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대 배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작전 개념은 상당히 유사하다. 1987년과 2017년 계엄령 계획. 30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된 두 문건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과 부산, 광주의 공수부대 특전여단을 투입하는 작전입니다. 전시 상황에 적진에 침투하는 공격형 부대가 바로 공수부대입니다. 왜 이런 특수부대를 투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공수부대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충정작전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학살 현장에서 공수부대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작전명령 제87-45를 따라 공수부대가 작전을 펼쳤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될지 취재했습니다. 1980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공격적인 특수전 부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될 경우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은 또다시 특전사를 광주와 부산, 마산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마 항쟁과 광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도 그런 거예요. 과도하게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가 피를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진압군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면 진압군이 과도하게 진압하죠.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분노를 못 참는 거죠. 피가 피를 부르는 겁니다. 엄청난 피가 흐르고 시민군과 계엄군이 시가지 전투를 하는 이런 양상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엄군의 부대 성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80년 광주에서도 첫 희생자가 발생한 후 시위가 한층 격화됐습니다. 니어카 이거 시신 두고 실린 게 있어요. 수박 500원 해갖고. 그 시신을 보고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학생권에 있던 이제 친구를 만나요. 일반 시민들하고 죽어갔는데 우리도 총기가 있어갔다가지고 그날은 하고 21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하순 경찰서로 무기를 털러 가요. 전두환 등 신군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습니다. 무력 진압의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후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습니다. 전부의 시신, 광주 시내에 있던 시신들 전부 다 운구에서 일로 이제 관에 들어왔던 사람들만 이쪽으로 와서 안치했던 자리. 이제. 여기 안치했던 자리. 네. 선생님은 안 다치셨어요, 그때? 나는 이제 대금 맞고 그것을 공포감에 그 아픔 통증도 모르고 10일 만에 알았어요. 영창에서. 10일 동안은 계속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그 냄새 나고 그 썩어갈 때 그때서 알았어요. 손으로부터 우랑 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자는 광주 505 보안부대에 근무했던 허장환 씨였습니다. 증언에 앞서 확대 계획을 실시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함을 깨닫고 변칙 수단을 강구하여 민중 폭동으로 혁명을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허장환 씨는 광주 505 보안부대에서도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광주 사태의 끝은 망자들이 누워있는 망월동묘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 사태의 시작은 어디냐? 보안사령부를 옮겨놓은 것 같은 505 보안부대입니다. 80년 광주에서 보안사가 수행한 역할은 무엇일까? 교전명령이. 대부분은 뭐 부산도 나고 마산도 나고 뭐 다 나면 대구도 나고 다 납니다. 그런데 광주를 딱 지정해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한번 작품을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광주사태입니다. 잔혹하게 잔학생을 보이는 시민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데모 진압 방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흥분을 시켜야지. 시 외곽으로 빠져서 외곽을 차단시키고 광주를 고립화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진압군이 진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원성이 고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봉기를 하는 이 무리한들을 좀 제거해 주시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휘본부인 도청을 미명을 위해서 타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살해버리고 진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정했다. 그걸 평정이라고 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은 폭도로 몰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대통령 각하에 대하여 앞서라! 총!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여세를 몰아 전두환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87년 계엄작전 명령에서 다시 광주에 특전사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 기무사가 또다시 광주에 특전사를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 11공수 광주 투입하고 24단 광주로 이러고 또 내려보내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시행이 됐더라 그러면 아마 5.18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예전과 다르게 그 시민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계엄군들 그러고 투입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허죠. 이제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1987년 계엄작전 명령을 발송한 사람은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전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육군대장 박희도입니다. 제도 없는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촛불 세력에 영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엄 작전 명령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된 것일까? 박희도 씨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987년 계엄작전 명령 주무관은 작전 참모부장 이문석 장군이었습니다. 이문석 장군은 퇴역 후 총무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작전 명령 작성 경위를 듣기 위해 이문석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계엄 소요 진압 작전 문건을 만드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소요 진압 작전이라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계엄 네. 에 대한 예. 그런 소요 사태가 많았다. 그렇죠. 아, 그래요. 원래 그럼 그 처음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아무래도 예. 일단 큰 소요 사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잡아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왜 이 계엄 지시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막 군마 사태도 그렇고 뭐 네.
전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네. 네. 제가 과연 격화되면은 또 좋지. 아, 그렇죠. 혹시 언제쯤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시나요? 아. 우리는 뭐. 네.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 참모총장에게 지시하겠죠. 아, 그럼 박희도 총장님께 들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시하라고. 아. 아. 전두환 대통령이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계엄 작전 명령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 당시 군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1987년 계엄 작전 명령 제87-4호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기도 전에 군을 동원해 시민을 겨냥한 작전 명령 제87-4호. 12.12 사태에 이어 전두환이 기획한 두 번째 군부 쿠데타였습니다. 1987년 만들어진 작전명령 제87-4호, 그리고 2017년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계획. 3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을 엿보는 군부의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어쩌면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비민주적인 모습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기무사의 계엄 계획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군부 쿠데타의 뿌리가 전두환 정권에 닿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그리고 2017년 계엄을 모의한 주동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저희는 이른바 정치 군인들의 실체를 더 깊숙이 취재했습니다. 계속되는 군부 쿠데타 2부도 주목해 주십시오.